생활상사 듣는 속은 항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5월 18일 부활 제7주간 화요일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1981년 어느 친목 모임에 소속된 7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문 속에 허위 자백을 강요당했고 결국 이 모임은 이적단체로 둔갑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28년이 흐르고 나서야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권력자의 요구에 굴복하여 소수자를 보호하지 못한 과거의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이른바 아람의 사건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 외에도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와 비슷한 일이 많습니다. 약자라는 이유로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들이 불안당이 되어버리고 불의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이 정의의 사도로 포장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바치신 기도는 힘 있는 자들의 논리가 먹혀 들어가는 그런 세상에 맞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더없이 선하신 분이셨지만 스스로 약자가 되시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억울하게 목숨을 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청하시는 것은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하느님께서 보장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되지 않도록 선한 행동은 착하게 사는 게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닐 수 있도록 힘없는 자는 무조건 당해야 한다는 논리가 사라지도록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입니다.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세상을 떠난 이들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함께 기도합시다. 제주교구
한재우 루카 신부님의 묵상글로 함께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